있습니다. 제 옆에는요, 행복한 금요일의 엄마 조은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태연이 엄마 조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민희 네. 씨는 꿈이 뭐예요? 아, 꿈이요? 네. 지금 꿈이요? 지금 꿈이요. 글쎄, 뭐, 꿈에 대한 질문을 정말 오래간만에 그렇죠. 받아봐서 정말 제가 그동안은 꿈을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 잘 키우고 가족 서포트 잘하는 현명한 아내이자 엄마가 되는 게 사실 꿈이거든요. 근데 우리 최은영 씨는 네. 꿈이 뭔지 아주 클 것 같은데. 아, 정말요? 네, 아주, 저도, 예, 저는, 거예요? 예, 큰 꿈이에요. 제 딸 서연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도 자기 속내를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 털어놓는 그런 친구 같은 엄마? 너무 야무진 꿈이죠. 그거 하나 하고요. 네. 제가 EBS 부모를 앞으로 5년 동안 진행하는 거? 그거 두 가지입니다. 네. 아, 그래요? 사실 저도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예. 최은영 씨하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함께하는 게 꿈이에요. 아, 우리 꼭 그 꿈 이뤄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로 우리가 내 이름 최윤영 이렇게 내 이름 석자로 살다가 누구 엄마, 서연이 엄마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꿈이라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픈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혹은 꿈을 완전히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청중의 영혼을 설득하고 감동시키는 멘토 김미경 원장의 아주 특별한 강의. 살림과 육아, 맞벌이 때문에 덮어둔 대한민국 엄마들의 꿈을 되살리는 메시지. 꿈을 꾸려면 먼저 제대로 알아라. 우리가 몰랐던 꿈에 대한 유쾌, 상쾌, 통쾌한 이야기. 김미경 원장의 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엄마들한테 물어보면요. 당신이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얘기하지 못해요. 애가 뭐가 됐으면 좋겠느냐는 당장 얘기해요. 의사, 변호사, 뭐 방송인.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되고 싶으면 당신이 하세요. 네. 엄마가 하세요. 그럼 왜 당신은 방송인이 못 되셨어요? 왜 당신은 의사가 못 되셨어요? 얘기를 한번 해봐요. 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내 꿈을 가지고 꾸준히 20년, 30년간 쭉 살아간다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요, 꿈을 안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안 갖는지 아세요? 꿈을 갖는 즉시 엄청 피곤해요. 아세요? 꿈을 가지면 무지 피곤해져요. 안 갖는 게 편해요. 그렇죠. 응. 네. 우리 딸이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 대학생 딸이. 엄마, 엄마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엄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엄마 어제 새벽 1시에 잤잖아. 네네. 근데 또 4시에 일어나서 강의 준비하고 5시면 씻고 또 떠난단 말이에요. 그 365일 걔가 20년을 봐왔잖아요. 네네. 뭐 하려고 김미경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우리 딸이 묻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누가 시켜?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시켜? 누가 시켜? 엄마 안에 있는 꿈이 언제부터? 35살부터. 그럼 35살 이전에 엄마 꿈이 없어서 많이 잤다? 사람이 꿈이 없으면 누가 시키질 않아서 일어날 이유를 못 찾아. 아침에 뭐하러 일찍 일어나니? 뭐하러 사람들을 만나니? 왜 밤 12시까지 공부하니? 꿈이 없는데 움직이지 않지.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안 갖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영악해서 다 알아. 꿈 있으면 인생이 엄청 피곤해지는 거. 내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 꿈을 가질래? 그랬더니 대학생인데. 진짜 피곤해지겠다, 엄마. 네. 그럼 꿈 없이도 살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충분히 살지. 꿈이랑 사랑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막 가슴에서 불타는 사랑 안 해도 그냥 살 수 있잖아요. 뭐 그냥 사람이 사랑을 꼭 해야 되네. 그냥 좋아하고 대충 살면 되지.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미칠 듯한 사랑에 한번 빠져보고 싶다. 자, 봐요. 미칠 듯한 꿈에 한번 빠져서 뭔가 이뤄보고 싶다. 미칠 것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한번 빠져보고 싶다. 우리 모두의 로망이죠. 근데 네. 미칠 것 같은 사랑 안 해도 중매해서 잘 살잖아요. 그죠? 미칠 것 같은 직업, 미칠 것 같은 꿈 안 찾아도 직장 잘 다니잖아요. 네네.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 빠져서 미칠 것 같은 사랑에 빠져서 무언가 이뤄내는 것과 미칠 것 같은 꿈에 빠져서 무언가 이뤄내는 것과 이것은 어때요? 그냥 꿈 없이 사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가 꿈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꿈은 선생입니다. 안 가지셔도 됩니다. 크게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간혹 꿈을 이룬 사람들이 누군가 나와서 얘기할 때 부러워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내 책임이니까.
이렇게 꿈이 잔혹한 거랍니다. 그렇게 말랑말랑한 단어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이랑 오늘 되게 불편한 얘기 할 거예요. 꿈에 대해서. 꿈이 그렇게 말랑말랑한 얘기 아니거든요. 아주 불편한 얘기. 그러니까 가슴을 헤벼파면서 아 미쳤어. 나 왜 이렇게 살았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단단히 각오하고 이렇게 필기 준비해요. 네네네. 울었어요. 종이도 갖고 왔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안을 확실히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저 좀 따라해 주세요. 드림워커. 드림워커. 우리 딸이 아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 얘기 했잖아요. 엄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누가 시켜서? 엄마 꿈이 언제 만났는데? 35살에. 그전엔 못 만났었어. 그랬구나. 그럼 엄마는 35살부터 지금까지 몇 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살고 있어? 49이니까 35이니까 14년 됐어. 그래서 엄마의 드림 에이지는 15살, 14살이야. 엄마는 14살 된 드림 워커야 라고 말했어요. 네. 사람이 꿈을 만난 이후부터 꿈의 나이가 한 살이 됩니다. 자, 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꿈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어떤 뜻이냐면 내 안에 꿈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 꿈이라는 존재가 약간 귀신 같은 얘기는 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있고 김미경한테 꿈이 생기잖아? 그럼 김미경이랑 김미경 꿈이랑 매일 두 개가 공존한다? 둘이 같이 다녀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사람은요, 나보다 조금 상태가 좋아. 나보다 조금 잘났어.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현명해.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앞에 서 있어. 그래서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꿈이. 미경아, 4시 반에 일어나라. 너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그래야지, 괜찮은 사람 되지. 포기하지 마라. 나이 40살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공부할 수 있어. 자, 네 꿈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라. 하루에 30분 정도 네 꿈이 무엇인지 대화해라. 그래서 이 꿈이라는 스승이랑 나랑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 한